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뭘볼 거냐면 이제 일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 이거. 자, 일이다. 일. 자, 일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 아니라 뭐야? 워크. 워크. 요거. 자, 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는 건, 뭐, 공부를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집 나르기를 한다던가, 뭐, 요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될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이 시간은 과학 시간이니까요. 과학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자,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 그 일을 하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단 뭘 가해줘야 돼? 힘을 가해줘야 돼, 힘. 자, 하나는 힘이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이동을 해야 돼, 이동. 힘과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그 다음에 물체의 이동. 그리고 힘은 뭘로 이야기를 하고? 힘은 F로 이야기하고. F. 이동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워크라 그랬죠?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느냐? 힘과 이동 거리 간의 관계인데, 얼마의 힘을 가해서 얼마를 이동을 했다.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예, 조건이 있어, 조건.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자, 힘이 가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물체는 뭘 해야 된다?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뭐가 또 중요하냐? 힘을 가해서 이동을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이동에 대한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떤 특정 물체가 있습니다. 뭐, 물체의 무게를 뭐, 얼마로 해볼까? 1뉴튼으로 해볼게요. 1뉴튼. 1뉴튼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얼마의 힘을 가할 거냐면, 1뉴튼의 물체가 있고, 여기다 이제 3뉴튼의 힘을 가했어. 자, 3뉴튼의 힘을 가해서, 자, 3뉴튼의 힘으로 얼마를 이동시켰냐면, 뭐, 예를 들어 2미터를 이동을 시켰다라고 합시다. 물체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찰력이 중요한 거지. 3뉴튼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2미터를 이동을 시켰다 라고 할 때, 자, 힘은 얼마를 가했어요? 힘은 3뉴튼을 가했고요. 자, 얼마를 이동했느냐? 2미터를 이동을 시켰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일의 크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일의 양, 힘의 크기와 물체 이동 거리를 이용을 해서. 자, 3뉴튼을 가지고 2미터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의 양이 얼마냐? 6뉴튼하고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뉴튼미터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요것이 뭐다? 요것이 일의 단이다. 일의 단이다. 근데
이 일의 단위를 또 다르게 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이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줄. 뭐라고요? 줄이라고 해요. 자,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 자, 일의 단위, 일을 나타내는, W를 나타내는데, 일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줄이라는 거 쓴다. 줄. 줄이라고 해요. 줄. 그래서 1 줄이라고 하는 것은 1 뉴튼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1미터를 이동시켰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을 알아보고 있는데 과학에서 1이라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과학에서 1이라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1이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걸 1로 정해야지 않는다.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치화할 수는 있어요. 뭐 에너지를 얼마를 소모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는 1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첫 번째. 힘은 가했어. 힘은 가했어. 근데 이동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벽을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얍, 얍. 난 지금 분명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별로 안 힘들어 보이나? 힘 세게 주고 있는데 힘은 가하지만 이동은 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두 번째.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힘은 가하지 않았는데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요런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자, 요렇게 어떤 면에서 공이 굴러가는데 어떤 공이 뭐 예를 들어 2m per sec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지금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았어. 하지만 이 공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에스컬레이터 위에 내가 서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위에 내가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분명히 몸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나 자체는 일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있어. 힘도 가해줬어. 이동도 했어. 근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짠, 저예요. 접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막 걸어갑니다. 아, 물건 열심히 들어서 한 10m를 이동했습니다. 아, 힘들어요. 되게 무겁거든요. 뭐, 10m를 딱 이동을 했는데, 물건 든 상태로 난 얼마를 일했느냐라고 한다면, 일의 양은 0입니다. 일의 양은 0이에요. 왜냐? 자, 나는 지금 힘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힘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중력에 대해서. 지금 밑으로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아니, 물체를 들어야 되니까, 요게 지금 힘의 방향이에요. 힘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어요. 힘을 위로 주고 있는, 중력에 대해서 지금 힘을 가해주고 있는데, 이동은 어디로 했느냐? 앞으로 했어, 앞으로. 자, 이렇게 힘의 방향과 이동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경우.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서로 수직일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래에 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려요. 밑에 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죠. 이런 경우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서로 수직인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예시로 이제 뭐가 있냐면,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 있는데, 자, 봐봐요. 나는 요렇게 안쪽으로 당겨. 구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한단 말이야. 구심력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 물체는, 자, 얘는 일로 가고 싶어. 안을 당기는데, 얘는 일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가야 되는데, 당겨. 옆으로 좀 갑니다. 일로 이동했어. 다시 난 당겨. 다시 또 일로 가고 싶어. 옆으로 또 이동합니다. 또 이렇게 갔어. 또 여기서, 난 가고 싶은데, 구심력이 있으니까 또 옆으로 이렇게 가.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원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힘과 이동 거리 간의 관계고 우리가 일을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일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봅시다. 일을 하는 경우. 자, 요 경우에 나는 3뉴튼의 힘으로 얼마를 갔느냐? 2미터를 갔어요. 물건을 끌고 갔습니다. 물건을 끌고 갔다면 나는 얼마 일을 한 거야? 자, 이렇게 나눠 외웁시다. 자, 3뉴튼의 힘으로 2미터를 갔어요. 방향을 같이 봐야지. 힘의 방향 이쪽. 이동 방향 이쪽. 그래서 얼마? 아, 6줄의 일을 했어요.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물체를 들었다고 칩시다. 뿅뿅뿅. 용수철 저울. 뿅뿅뿅뿅.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를 달았습니다. 달았습니다. 용수철 저울을 달고, 용수철을 달고,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 H. 자, 그때, 요거의 무게, N, 이라고 한다면, N, 이라고 한다면, 자, 근데 이제 이 무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게는 질량에다가 뭘 곱해준 거냐?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겁니다.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질량은 우리가 이제 small m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9.8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얼마 일을 했느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수 있겠죠? 이 무게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NH인데, NH. W는 NH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아, 여기 쓰면 안 되죠. 1에 다니는 줄이니까. J는 N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아, 뭐, 1뉴튼 1H라고 한다면, 1줄. 근데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요거잖아. 요거잖아요.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해 본다면, 기호로 표현을 해 본다면, 아이씨 뭐야? 이상하게 써놨어. 이거지 이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볼수 있어요? 이거 n으로 쓰면 안 되지. 이게 n이니까 이제 f라고 써야겠다. f. FS인데, 이제 H니까. 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W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자, F는 뭐예요? 9.8m이잖아. 9.8m.
0.8mH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 자, 이제 요거는 무슨 그래프냐면, 이쪽은 이제 힘이야, 힘. F. F. 여기는 이동거리 S. 이렇게. 자, 일정한 힘으로 얼마를 이동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세로는 뭐가 되고, 힘의 크기가 될 거고, 가로는 뭐가 되겠어? 이동거리가 되겠죠. 즉, 여기 넓이가 뭐가 된다? 일의 양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일정하게 힘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겠어? 힘이 이렇게 달라진 경우도 있겠죠. 얼마 작은 힘을 줬다가 좀 더 많은 힘을 줬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도 일의 양이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일이란 무엇인가 알아봤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곧 뭐가 된다? 일의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